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뭘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아,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궁을 한번 쓴 이후에는 여러분들 샤코가 궁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샤코가 넋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정확한 용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샤코 언어인가요? 네네. 아, 다 알아듣고 있죠, 연구들끼리는. 연구들끼리는 지금 다 알아듣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아, 미드의 적템포가 당하면서 미드가 밀릴 위기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제가 탑을 봐주고 그렇죠? 라이프하이트가 집을 갔다가 저쪽을 보는 게 더 좋다. 아, 그런 의미죠. 그런 또 깊은 뜻이 샤코로도 이렇게 단축 언어를 사용해서 팀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일부러 맞아주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죠. 어차피 마이애미 갔다 오면 되거든요. 네네. 역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왜요? 아닙니다. 아, 기분 좋아서. 아까 점심에 우리 밥 먹을 때 그 웃긴 일? 그쵸. 예, 예. 진짜 웃겼었죠. 진짜 웃겼죠. 네. 아까 사실 뭐 이런 얘기 드리기 그런데 밥 먹다가 이 하강석 호스트가 지금 샤코로 변하셨는데 아까 살짝 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 마이애미로 다녀오셨어요. 네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아까 넋이 나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맞아. 아, 너무 재밌네요 그게. 또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아, 마이애미 어땠어요? CSI를 만나봤어요. 아, CSI를? 아, 그래서 CSI를 이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CSI! 아이? 눈으로 아이 보고! 아, 아이! 나! 내 거! 그래서 CS를 이렇게 잘 드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벌써 48개잖아요. 네. 네. 아이, 또 생각나셨나봐요. 어떻게. 사실 샤코를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제가 그렇죠. 롤마켓 연구소장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데 네네. 이런 롤마켓에서 이 하나하나 팔 때마다 사실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파이트로 뭐 괜히 큐 한번 그때도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큐 한번 썼다 괜히 발언 없어져가지고 이거 버그 아니야 막 항의도 들어온 적도 있었고 네. 말파이트가 사실 워낙 강력한 건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샤코로 마이애미 갔다가 여권이 발급이 안 돼서 다 돌아오지 못해서 역시 나간 채로 게임 발언 뭐 게임 시간 1시간 2시간 지나가도록 뭐 접속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잡혔죠? 아, 자, 근데 이게 무리한 이유가 아까 저기서 한번 당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코리아 시크릿 웨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네.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코는 드래곤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실 저희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너무 강력한 챔프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샤코가 드래곤까지 가져가면 너무 사기다라고 해서 드래곤을 가져갔을 때는 강제로 30분 동안 계좌를 멈추게 되는 그런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네. 이 안에 심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 드래곤을 혹시라도 실수로 먹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아,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랭게임이 좀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낮에 연구하다 랭게임에서 실수로 샤코로 용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멈췄구나. 라이엇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펼쳐졌죠. 아, 회의 결과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 결과 랭게임은 일단 임시 차단해야겠다. 이 랭게임은 무효로 해야지. 아, 그렇네. 네네네네. 여러분도 추후에도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시면 아, 누가 샤코를 갔다가 용을 먹었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요즘에 저희가 뭐 제보를 받고 이제 누가 샤코로 용을 먹게 되면 저에게 제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용 안 먹으면 용을 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CS 굉장히 잘 먹고 계세요. 아, 예, 그렇죠. 뭐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카모 레기가 생각이 나는데 CS를 잘 먹고 있기보다는 CS만 먹는 거죠. 이건 사실 올바른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속임수 쓰시고 위로 올라가는 장면. 네. 이제 별거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아, 그렇죠. 아까 용을 안 먹은 이유가 방금 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베인이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덤비 생각을 못합니다. 베인이 그랩이에요. 네, 제가 사실 마나만 있다면 저 베인도 이미 살아남지 못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마나가 아니야. 마나가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빌지어트의 해적검이 나왔고요. 네. 다음 템은 기동력 장화를 가시네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기동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의 장화를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동력 싸움을 그렇죠. 와드를 하나씩 꼭 구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이따가 뭐 이때쯤에서 샤코의 어떤 숨겨진 기능 하나 삼겨진 기능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아직까지 보여드린 건 샤코의 시읏자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코리아 시크릿 웨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예요. 샤코의 숨겨진 기능 하나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골라인 기능.
꿀라인 기능? 그렇죠. 어떤 거죠? 샤코가 가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꿀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어, 탑인가요? 기다리시죠. 잠시 후에. 잡고 잡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너무 여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어 아까 그 장면하고 많이 다른 장면인데요? 아 저희 제품을 사신 고객님인데 아 말파이트 지난주에 지난주에서 말파이트구나. 아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할인 기간 때 저희 제품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를 구입하셨어요. 아 중국산을 사셨구나 말파이트를. 아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래서 여러분들 정품을 사시라는 거예요. 정품 KS 마크. KS 뭐의 약자겠습니까? 코리아 시크릿. 그 약 마크가 있는 걸 구매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코리아 시크릿 여러분은 KS 코리아 시크릿이라는 그 제품의 명칭 꼭 확인하시라고요. 그걸 확인 못하셔서 지금 말빨대 보니까 저거 지난주 저희가 판 게 아니네. 정품이 아니네. 제가 빌지 워터의 적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뭐지? 여러분 아, 못 쓴 게 아니야. 못 쓴 게 아니에요. 안 쓴 거예요. 써도 어차피 정품이 아닌데. 그렇죠. 본숭아. 아 이것도 호갱이구나. 중국에게 당한 호갱이구나. 감이 딱 왔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래서 정품 하는 겁니다. 네.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샤코가 저렴한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갑니까? 아 가죠. 어 깔끔하게 훔쏘? 이야 분신으로 이렇게 분신 터지면서 꽉! 이야 아 이거 뭐 죽어도 괜찮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하나씩 차츰차츰. 왜냐면 사실은 방금 전 터질 때 사실은 저 데미지를 여러분들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방송을 그렇죠. 위해서. 아 그렇죠. 아까 펜타키 보셨죠? 그러니까요. 제가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거리 공연에서 했던 건데 네 그때 그거를... 너무 많은 할아버지 아유 그건 너무 많은 행인들이 네네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라는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억제를 해놨습니다. 데미지 억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구입 385RP에 구입되는 샤코의 제품은 분신이 터지는 순간 건너편에 있던 블루까지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화력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분신이 터졌는데 우리 편 넥서스가 깨졌어요. 아 그거 너무 심했네요. 피하 식별 기능이 완벽하게 완비되지 않았던 타이밍이라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 여기까지가 오게 된 거고 네. 여러분들 데미지를 증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샤코를 385RP에 사시면 그 안에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그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들도 아까 그 영상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밖에서 뭐 연락이 들려왔는데 갑자기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매량이 지금 부쩍 증가하고 여러분들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통화량이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전화 폭주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오늘 NLB에서 1경기 때 하드캐리를 했던 미드챔퍼가 누구였습니까? 글쎄요 누구였죠? 바로 카서스였습니다. 카서스. 그 카서스를. 야! 잡았죠? 그럼요. 쉽게. 아 너무 쉽게 잡았어요. 그 카서스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아, 샤코라는 거예요. 이 샤코가 그 카서스를 고작 분신으로 잡았어요. 분신을 잡는 거예요. 분신. 이런 분신하면서. 분신사바. 그럼요. 분신사바. 아 이래서 또 하는 말인데. 아. 설마 그 얘기까지 하실 건가? 아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많이 하시고 막 했던 그 분신사바라는 그 장난이 사실 어떻게 합니까? 연필이나 이런 거 하나 가운데 두고 그렇죠. 돌리지 않... 지금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두 자루의 연필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래가 분신사바에서 온 거예요. 여고괴담 분신사바. 그럼요. 이게 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코리안 시크릿 웹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무서워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선 분신사바는 놀이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 시크릿 웹폰이기 때문에 한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제 와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거 숨기고 있었는데 네 시크릿이란 그룹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까지 아 이거 속수란 얘기 안 됐나 아직? 그 모 그룹의 한 모 아 모 그룹이라고 네, 하죠. 예, 모 예, 그룹의 예. 한 모 멤버가 예, 예, 거기까지. 모 커뮤니티와 관련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정한 예, 이유는 그렇죠. 그 모 그룹이 바로 이 KS 아 공식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저희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그룹이 한 번에 대박 찌뜨게 냈던 그 노래가 뭡니까? 아 매직 아 그만 그만 매직. 그만 그만 아 그만하세요. 마스라는 거짓말. 아 거기까지 말하면 안 돼. 아 이건 얘기 안 된 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어떻게 여기까지 말해놓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을 안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사실은 양현석 현석이 형 얘기 됐거든요. 와이소 시리얼스까지 얘기가 됐는데 매직 매직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이상 뭐 답변할 네. 수밖에 없네요. 시청자 여러분을 이미 기대하게 만든 예예예 예, 예. 그 대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예. 제가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드래곤 보는 게 제가 아까 또 차기 앨범 그 제목까지 말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고 그것까지 말해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시크릿 매직 매직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약간 좀 불안하게 합니다만 어쨌든 뭐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판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연구해서 남는 게 뭡니까? 얼굴에 이런 눈화장이나 남았지. 얼굴을 아세요? 뭐가 남았어요? 눈화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395RP에 여러분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사라졌죠 또. 예, 웃기 쓴 거예요. 응? 게임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때? 괴로워요. 좋습니다. 13킬 대 7킬 그 중에 킬 관여율은 무려 지금 13번 다 퍼센트입니다. 킬 관여율이 네 약간 버그 때문에 숫자가 좀 1이 안 보이겠는데 네네네 예 그렇구요. 지금 저게 몰락한 왕의 검이죠? 네네 럭스가 여기를 와드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요 몰락한 왕의 검이 사실은 새로운 템이었잖아. 예전에 없었던 템. 이거 설마 야 바로 그 설마입니다 여러분. 아 말도 안 돼. 이것이 바로 샤코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기능 중 하나죠. 네. 동선 예측 시스템.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샤코가 어떤 체포인지 이거 어떻게 피하는지 잘 보시면 압니다. 이겨요 그냥. 피한다고요? 피한다고요? 아 그냥 잡는 거지. 잡나요? 아, 이거를? 그럼요. 잡았어요. 완벽한. 아 깨끗 말파이트. 네. 이아이씨 말파이트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 자크조차도 야! 잡아! 뭐하냐! 이래서 정품 쓰라는 거예요. KS 마크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KS 마크 확인하시라고요. 코리아 시크릿 가리움 뭐하냐! 뭐하냐 제 건데요. 자꾸 왜 쓰 저작권 있는 다음 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모란검도 사실 예전에 없는 아이템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 이 모란검이 나온 이유가 한국 서버 도입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많은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 샤코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신 코리아 시크릿 웨폰 이란 이 정신을 저희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12년 동안 연구한 끝에 네. 모란검이라는 아이템이 나와야 이 샤코의 완성이 될 수가 있다. 한국형 샤코 시크릿 웨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라는 어떤 의도하에 저희가 긴밀하게 브랜드백 사장님과 정말 정부의 협조 아래 그렇죠. 사실 이게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함께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네. 추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저희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저희가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저희가 뭘 바라고 했으면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끼지도 않았죠. 네, 그냥 저희가 뭐 그냥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한 거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자부심 가져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탑 갑니다. 여러분 별거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죠? 이게 바로 적의 시선을 주목하는 나를 바라봐 잠깐만요. 됐어요. 아 제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세요. 12년간의 연구 끝에 제가 약간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2년의 연구에 너무 좀 시달려서 많이 시달려서 아, 예, 예. 이해합니다. 가끔 넋도 나가시고. 아, 예. 제가 가끔 이렇게 좀 긴장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래가지고 나를 바라봐. 네. 나를 바라봐 기는. 방금 나우스가 뭐랬습니까? 이 미드 2차를 밀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포기하고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고품격 어그로 기능, 특히 이 어그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에게 대가이신 비선생? 하선생님과 김선생님이 탈장의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검증을 해주신 바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쓰시면 언제 어디서든 어그로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네. 나를 바라봐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바라봐 이제 넌 나만 바라봐 빰! 붐! 붐! 빰! 넌 나만 바라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만 바라봐 이미 저의 매력에 빠져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기서는 어떤 한타가 벌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나우스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네? 심지어 자크조차도 저만 바라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기죠?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봐! 몰라! 어디가 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됩니까? 와서? 흩어지죠. 네? 싸움 없죠?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 나만 바라봐 기능. 네? 대사 중에 어떤 대사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전진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아 그만하세요. 에이 다가와 다가와 나 베이비. 여러분들 왜 다가오겠습니까? 전진입니까? 그렇죠 전진입니다. 심지어 그 전진도 전진만 한다는 그 전진도 코리아 시크릿 웨퍼 샤코와 마주쳤을 때 후진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전진밖에 안 하는 전진. 여러분 샤코를 보고 마치 KS 마크가 찍힌 것과 안 찍힌 것은 나이트에서 만난 그가 붐이냐 전진이냐의 차이와도 같아요. 그렇죠. 아까 사실은 똑같아요. 그 샤코가 분신술을 썼을 때 한쪽은 전진이고 한쪽은 붐이에요. 그렇죠. 붐이에요. 다가와 다가와 알아 베이베. 그렇죠. 한쪽은 붐이고 한쪽은 전진입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재밌겠는걸. 가죠. 이쪽은 다섯 명이 밀어요. 이 와중에도 자 분가 전진이죠. 듀오죠. 분가 전진 없어지는 쪽이 붐입니다. 네 붐은 잠깐 세븐 여기까지. 네네. 아 붐이 세 분이거든요. 네네. 전 세계 세 분이 세 분. 네, 세 분. 네, 세 분이 있어요. 붐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분 첫 번째 붐이고요. 그래서 세 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 몰라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팀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팀이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빛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챔프겠습니까? 샤코입니까? 코리아 시크릿 시크릿 웨폰? 웨폰.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어, 앞뒤로 야 아니요 이건 다 아이 다 예측하셨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한치의 어떤 걱정도 없었어요. 그럼요. 어 이거 어떻게 다음 스탠스는? 다음 계획 일단 스태틱 스태틱의 단검을 갑니다. 이 스태틱의 단검에도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죠? 제가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2부에서? 2부에서 제가 소개 2부까지 네 여러분들 1부에서 샤코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 2부는 엄청난 샤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샤코인지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지금의 샤코가 오토매틱 헌팅 시스템 AI 네? 아, AH AH 시스템을 네. 도입을 했다면 그렇죠. 2부의 샤코는 지금 샤코를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챔피언을 쓰레기? 잡기보다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예, 말씀하시죠. 아, 쓰레기가 그 북스리랑카의 한 민족의 지방의 말로 뭔가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손에 쥐가 나서 아, 쥐가 나서? 아, 예. 아, 쥐가 났구나. 쥐가 왜 났겠습니까? 쥐가 왜 났죠? Why so serious? 누굴 노래입니까? 우리 지드래곤 가끔 이렇게 쥐가 와요. 아
그래서 부른 노래가 소녀시대 지지지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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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가와 다가와 베이베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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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뭐하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변수가 있었네 오늘. 응. 아 사실은 이건 당연히 뭐 이기는 경기인데 지금 진 건 아닙니다만 진 건 아니에요. 좋아요. 어 역전의 말빨이다. 역전의 말빨이죠. 역전의 말빨을 얻었습니다.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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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백도 어디죠? 어디죠?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맞아주면 페인이 방송으로 오게 되고요. 그럴 때 역으로 잡으면서 마무리 완벽하게. 사실은 오늘은 특별히 베인만 잡으면 끝내는 그런 경기였어요. 패배라고 나오는 것은 오류고요. 실제로는 승이 추가가 됐습니다. 베인을 잡으면서 경기가 끝난. 아, 그 베인, 베인을 잡았던 그 샷과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소감 한마디. 방금 게임 한번 해봤는데 본인이 직접 뛰신 소감 어떠세요? 에로엘은 킬딸이 제 맛이지. 방금 그 샤코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다시 그,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 역대 최저까지 않습니다. 395RP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사실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아, 너무 행복해서. 예,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화면 돌려주세요. 궁 한번 쓰시죠. 궁! 뿅! 코리안 시크릿 우리 폰샤코 숨을 곳은 없다 언제 어디서나 다같이 부르는 코코 비밀병기의 쉐이코 보이지만 낫지 않고 봐도 잡을 수가 없는 이거 샤콘 함정이다! 제가 용명 뺨치는 아! 샤코의 친일함! 맛을 하나 보여줄까? 샤코의 맛술 같은 가격! 305RP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Why so serious? 여러분들 이 상품 저희가 아까 그 화면이 여러분들 조작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옆에 있는 샤코가 이 앞에 거리 공원에서 박스를 갖다가 주워다가 박스를 주워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배수지 박스를 주워다가 찍은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조작이 없어요. 잠시 저희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잠깐만 예 잠깐만 화면! 화면 왜요? 아, 가셔야 됩니까? 방송 안 끝났어! 아, 방송 안 끝났다요? 화면! 화면 연결해주세요. 게임하면 잠깐, 오빠 말할 게 있다고. 리폰! 리폰? 욕했어! 누가요? 아, 상대방이. 아, 욕을 했군요. 리폰을 또 하시겠다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언어 사용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게임을 지금 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벤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왕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잡혀서 박스 맞고 배박스 맞고 지금 왕이 맞았기 때문에 박스 피와서 쳐졌어. 그렇죠. 저는 박스에 맞으면 더 아프거든요. 그 박스에 맞아서 지금 게임이 져가지고 더 기분 나빠서 아까 저 샤코에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샤코를 보시면 욕을 하지 마세요. 샤코는 코리안 시크릿 웨폰입니다. 지금 잠시 궁 쓰고 잠시 화장실 가셨네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여러분들 2부에서 어 깜짝이야 조금만 더 가까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